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입니다. 오늘 10월 9일이죠 한글날이기도 하면서 이제 저의 컴백일인데, 오늘 거의 11개월 만에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미니 앨범이고요. 6시에 나올 건데, 정말 오래 준비한 만큼 만족스러운 앨범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라이브를 원래 잘 못하는데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몰래 으슥한 골목으로 와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저희 헤어 메이크업 쌤들이 제가 저기 어디 가는지 알고 자꾸 따라와가지고 지금 몰래 여기에 숨었는데, 보고 계시죠? 네. 아무튼 오늘 이제 첫 방까지 하는데, 오늘 뮤직뱅크에서 처음 무대를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고, 오늘 아마도 제시 누나가 같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제시 누나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한 게, 요즘 제시 누나가 너무 바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핫하시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리허설 할 때 봤는데 너무 피곤, 약간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하면서, 그런데도 끝까지 이제 저랑 오늘 해주신다고 또 막 나와가지고 열심히 해주는 모습에 너무 고마웠고, 누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누나 고마워. 내가 사랑한 거 알지? 아무튼 여러분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앨범에 진짜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회사 대표님인 싸이 형도 엄청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매일 밤낮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제가 사실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표현을 이제 감사한다고 이렇게 부끄러워서 말 못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꼭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신 팬분들 정말 사랑하고, 제가 이번 활동 진짜 재밌게 해볼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모두 마스크 꼭 쓰시고, 우리 TV를 통해서라도 자주 볼 수 있게 희망합니다. 모두 몸 조심하시고 파이팅! 오늘 잘하고 올게요. 파이팅! 오늘 6시. 그리고 크러쉬 형 너무 고마워요, 형. 그리고 현아 형 너무 고마워. 우리 쌤들도 너무 고마워요. 매니저 형 고마워요. 안녕. 안녕.